어릴 때 눈이 너무 커서 이상한 거예요. 크면서 생각했는데 눈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커졌으면 좋겠어. 네. 자, 그럼 변찬사 또 준비했죠? 변찬사 또 있죠? 야, 이제 뭐. 아이고야. 2006년, 2008년, 2010년, 2012년.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. 네. 제가 유정이랑 같은 드라마를 했었어요. 어떤가요? 탐나는 도다라고. MBC에서. 근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유정이는 너무 캐치력이 너무 대단해요. 한 번 본 거는 다 잘 따라해요. 그 아이돌 춤도 되게 잘 하고요. 그래서 그런지 저의 그 저질 골반 댄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안 그래도 또 애 앞에서 그걸 했어요. 안 그래도 유정이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. 우리 유정이 앞에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떻게 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아, 춤을 잘 추나 봐요. 오늘 유정이가 무한 매력을 발산하고 예, 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.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제가 좀 코너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. 준비했어요? 예.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준비를 예. 했습니다. 네. 코너 속에 작은 코너. 유정에게 물어봐. 예. 자, 유정에게 물어봐. 네. 제가 첫 번째 질문. 바로 들어요. 그 사실 그 아이돌 그룹이나 이제 가수들은 그 사생 팬이라고 있거든요. 네. 혹시 유정 양한테도 그런 사생 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저는 그렇게 막 따라다니고 네. 네, 그런 분은 없고요. 네.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닐 때 네. 선생님이 잠깐 나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네. 나갔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. 네? 근데 그 선생님이 이분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유정이 삼촌인데 유정이 데리러 왔다.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 데려가서 물어봤대요. 근데 그 말을 바꾼 거예요. 자기가 유정이 아빠인데 편지를 전해줘야 된다고. 행설수설 하시더래요. 아이고야.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, 경찰 신고해야 돼. 무조건 신고해야 돼. 무조건 신고해야 돼. 큰일 날 뻔했어요. 네. 그러니까. 그리고 팬들 얘기해서 그런데 선물도 많이 받지 않아요? 두 번째 질문. 네, 두 번째 질문. 네, 저는 얼마 전에 입학을 해서 입학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. 입학 중학교 네. 입학 선물. 네. 공채. 그래서 네 맞아요. 공채, 샤프, 책도 많이 받고, 네, 책가방도 받고. 뭐 그런 선물 말고 솔직히 학교 생활하면 이성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남학생이 유정아 너가 너무 좋다. 학교 친구들이. 네. 학교 친구들.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주는데 어떤 남자 선배님이. 갑자기 반에 딱 들어오시더니 사탕 이렇게 거꾸로 들고 유정 내가 막 팬이라서 주는 거야 그렇게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. 멋있네. 문 열고 들어왔어요? 안 문 열고 들어왔어요? 그래봐요 중2 중3일 텐데. 멋있네요. 거기서 뭐 실제로 내 마음 들키기 싫으니까 팬이라서 주는 거야. 오해하지 마. 귀엽네요. 반까지 찾아와서. 되게 어리잖아요. 근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또 제가 해품달도 잘 챙겨봤는데 사랑 느낌을 너무 어린데 잘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기는 어떻게 연습하는지 너무 궁금해요. 저 라이벌이에요. 라이벌이에요. 또 수지형은 첫사랑의 아이콘이니까. 그러니까요. 네, 아닙니다. 혹시 어렸을 적에 가슴 아픈 경험이 많았는지 난 그게 참 궁금해요. 슬픔이 있죠, 얼굴에. 아니, 슬픔은 네. 없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연기하면서 배워나온 느낌이. 배워나온 네. 느낌이 그 감정, 그 감성이나 감정선을 어떻게 그렇게 짚을 수 있는지가 그렇죠. 궁금해요. 예. 괜찮아, 혜주야. 괜찮단게. 아자, 아자, 아자.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연기를 계속 배워요? 맞아. 아니요. 저는 연기를 배운 적은 없고요. 혼자예요? 네, 혼자예요. 네. 어머,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? 네. 동희 때 네, 이병훈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때 배우면서 울었어요. 너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고 왜냐면 제가 워낙 큰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그거 찍고 난 후에 혼자 하기 시작했거든요. 네. 대사도 혼자 외우고 감정도 혼자 생각하고 예전에는
모르겠으면 엄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봤거든요. 근데 지금은 혼자서. 네. 혼자 그냥 다. 네. 아 근데 눈물을 뺀 경험이 있네요. 감독님한테. 아.